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놀라운 부조리에 대한 재해석, 재인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금보험이나 예금이나 적금을 많이 가입하게 된다면 부자가 될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연금이나 예금이나 적금을 많이 가입하면 가난해질 수가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있고 명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죠. 유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무려 180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싫어한다. 그리고 비방을 일삼으며 깎아내리려고만 한다. 그리고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은 더욱더 무식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본받아서 자신도 무식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말을 경계한 것이 되겠습니다. 진리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공자죠.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 아는 것이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니까 평생 그 사람은 알지 못하게 된다 이거죠. 무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니까 이 똑똑한 사람은요. 바로 모르는 것을 깨우쳐서 평생 알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척 한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진리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구약 성서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노여움이 많은 법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 사회의 부조리, 사회의 부조리를 모두 깨달은 현명한 사람은요, 항상 만족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개 근심과 걱정이 없이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죠. 하지만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노여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부조리에 대한 인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록 뭐 철학에서 뭐 프랑스의 실존주의 문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로 부조리에 대한 자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조리를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조리를 잘 아는, 부조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전문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참고로요, 금융 관련돼서 3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은 다 한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가 느끼는 우리나라의 금융 부조리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험 및 금융 부조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보험 및 금융 상품을 가입하게 된다면 부자가 될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전혀 절대로 일반 중소민들이나 가난한 사람이 보험 및 금융 상품을 가입해야 된다면은 절대로 부자가 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가난해지거나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이건 있습니다. 보험 및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되면은 가입자들은 대부분 가난해질 수가 있는데요. 부자는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게 있죠. 보험 및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곳은요,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가입자들 때문에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은요, 가입자들은 평생 보험과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그리고 특히 더 많이 가입하게 된다면, 가난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부자가 된 상태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약간 더 재산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만은요, 전혀 부자가 아닌 사람이 금융과 보험상품, 연금보험 아니면 저축보험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중소민이 가난한 사람이 보험 및 금융상품을 가입해서 부자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례를 통해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금을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짜리 예금을 예치했습니다. 1년 만기 3.5%를 준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1년 후 이자는 350만 원이 되겠죠. 이 정도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 가지고서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만약에 100억 원을 예치했다면은 3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자를 1년 만에 받으니까 부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100억 원을 예치했다면 그 사람은 여기 넣지 않아도 부자죠. 일단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사유로 1억 원을 꼬박꼬박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350만 원을 받았다. 부자가 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하신다면요,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 그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는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가 400여 편 현재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자, 거기에는요, 저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비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1억 원을 넣고서 3.5% 1년에 350만 원의 이자가 발생되지만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공제해야만 세후 수익이 바로 자신의 자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과세 대상자는요, 15.4%의 이자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뗍니다. 그러다 보니까 350만 원에 대해서 53만 9천 원을 떼니까 실제 수령액은 29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계세율 과세 대상자입니다. 최고 49.5% 세금을 떼는 사람들은요, 무려 173만 3천 원의 이자를 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령액은 176만 7천 원밖에 되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요, 1년 후에 일반과세 대상자의 원리금 1억 296만 1천 원의 현재 가치는 또 얼마일까요? 그리고 한계세율 과세 대상자의 1년 후 원리금 1억 176만 7천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바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현재 가치를 판단해야만 1년 후 예금 세후 이자에 대한 어떻습니까? 재산이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1년 후에 그 받게 되는 원리금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로 할인해야만 현재 자산가치의 증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물가상승률 3.6%로 할인한다면 현재 가치를 알수 있겠죠.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못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 일반과세 대상자 1년 후 원리금 1억 296만 1천원의 현재 가치는요, 놀랍게도 9,928만 6,680원입니다. 딱 1년 만에 71만 3,320원의 재산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요, 한계세율 과세 대상자 1년 후 원리금 1억 176만 7천원의 현재 가치는요, 놀랍게도 9,823만 1,178원. 딱 1년 만에 176만 8,822원의 재산적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예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세금과 물가상승률 때문에 항상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손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손해가 찾아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 사업장 가입자는요, 그 근로소득 외에 연간 2천만 원의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다면요, 당연히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요, 무조건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특히 무소득 배우자의 이자 배당 등의 소득 창출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에서도 박탈당합니다. 자격을. 그래서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듯 재산적 손실을 보고도 손해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세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재산이 어느 정도 많은 사람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정말로 폭망이 아닐 수 없겠죠. 자, 그렇다면 적금은 어떨까요? 적금은요, 예를 들어서 연3.5% 금리일 경우 적금의 실질적인 금리는 3.5%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금은 한 번에 거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5%를 주는 거 맞습니다. 1년 동안에. 하지만 적금은 첫 달에 12분의 1만큼만 한 달치만 내고 두 달, 세 달, 네 달, 이런 식으로 잘게 부숴서 1년 동안 나눠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연 3.5% 금리일 경우에는요, 예금처럼 거치가 아니기 때문에 매월 내는 것이 아니라 적금의 이율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예금금리의 약55%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적금을 가입한다면 연 1.925%의 세후 수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세전 수익이죠. 여기서 또한 또 세금도 떼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1.925%에 투자한다, 저축한다?
효과가 있겠습니까? 3.5%도 지금 재산적 손실이 나는데 이것은 더욱더 손실이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금을 가입해도 폭망인데 적금은 더더욱 폭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거든요. 과연 이것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요. 어떻습니까? 예금과 적금이 손실이 나는데 사업비를 왕창 떼는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은 당연히 예금이나 적금보다 재산 손실이 더클 수밖에 없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하고 엄청난 사업비하고 위험보험료를 공제하거든요. 따라서 공시율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요새 2.5% 내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원금이 100% 굴러가는 게 아니라 10년 납의 경우 연금보험 원금의 90%만 굴러갑니다. 100만 원을 냈는데 100만 원이 2.5%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90만 원 정도만 2.5%로 굴러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공시율 연금. 10년 납의 경우 8년에서 10년은 돼야지 원금에 도달합니다. 이게 무슨 복리 효과고 비과세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시율이 더 떨어진다면요. 8년, 10년이 아니라 그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축보험하고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요. 예금도 문제가 되는데 적금도 문제가 되고 적금보다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축보험,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정말로 폭폭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물가라고 하는 것하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투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수수료가 있고요. 보험 관련돼서는요. 어떻습니까? 사업비 등등이 있겠죠. 엄청납니다. 이세 가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이 부자 될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팩트는 이겁니다. 뭐냐면요. 이것은 금융기관과 가입자 간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면 장사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장사꾼은 적은 이자를 주고 많은 사람을 가입시켜서 돈을 당긴 다음에 자신은 높은 이자 등의 수익을 추구하죠. 예대마진 수익을 엄청나게 보는 것이요. 그런 거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굴릴 수도 있겠죠. 자, 특히요. 가입자에게는요.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낮은 금리로 어떻습니까? 예적금부터 시작해서 연금보험, 저축보험을 많이 가입하게 만들죠. 그리고 자신들은 정작 효율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요, 어떻습니까? 부자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입자들한테는요, 투자 위험이 있으니 적은 금리에 만족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사육당하는 듯한 가입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는요, 금융이나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된다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또 많은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보험 및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된다면 많이 가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더 가난해지겠죠. 그런 대신에요, 반대적으로 보험 및 금융기관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투자를 누가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 가입자들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죠. 적은 금리에 만족하게 하고요. 적은 금리 주면서 실질적으로 금융기관하고 보험기관은 투자를 해서 엄청난 대산을 불리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금융과 보험기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투자를 반드시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이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때문이죠. 종소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건보료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투자를 잘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개인의 아바타, 분신, 화신인 바로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를 하시고요. 특히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요, 100년 동안에 세금 우산, 투자 우산을 펼치기 위해서 손자녀 법인을 만들어서 할아버지, 아버지의 가수금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으로 상속세마저도 100년 동안 거의 다 완벽하게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어떻습니까?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면 가난해지고, 보험이나, 보험 중에서도 저축보험,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 가난해진다는 그런 사실을요, 제가 검증적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자, 절대로 그런 것을 가입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인을 통해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효율적인 투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